세계의 국경을 잇는 가족의 식탁. 여기는 안산의 원곡동. 전국에서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살고 있어 국경 없는 마을이라고 불리는 동네입니다. 이곳에 있는 우리 학교는 전교생의 90%가 다문화 학생입니다. 20여 개 나라의 문화가 공존하는 다문화 교육 중심학교랍니다. 수업을 기획한 이유. 2021년 코로나19로 온라인 수업을 할 때였어요. 냉장고를 열어봐 라는 제목으로 냉장고 속 음식을 꺼내 정물화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화면에서 아이들이 보여준 건 생전 처음 보는 음식들이었어요. 세계 각국의 소스와 라면, 음료수들이 다채롭게 펼쳐지는 걸 보며 아 이거다! 하고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학교 학생들은 안산 세계음식 거리를 반경으로 생활합니다. 아이들의 식탁에는 매일 모국의 음식이 오릅니다. 나의 가족이 둘러앉은 식탁을 떠올려 봅니다. 가족을 살게 하는 힘은 따뜻한 식탁에서 나오지요. 내 친구의 가족들은 어떤 음식을 먹을까요? 무척 궁금해집니다. 식탁은 문화의 출발점이자 서로의 문화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가 됩니다. 식탁에서 시작한 내 가족의 이야기가 우리 학교 아이들 모두에게서 나온다면 세계의 식탁을 펼칠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이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음식을 매개로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미술 표현 기법을 익혀 작품으로 표현해보고 전시와 감상을 통해 나눔으로 이어지는 가족의 식탁 프로젝트. 이 프로젝트는 2021년부터 2024년 현재까지 4년 동안 내용과 깊이를 더해가며 이어지고 있습니다. 프로젝트의 구성. 20차시로 기획한 프로젝트 수업은 1. 다문화 거리 식재료 탐방, 2. 장바온 음식 맛보며 그리기, 3. 가족의 식탁 소개하기, 4. 모국의 음식을 초크아트로 표현하기, 5. 모국의 음식을 점토로 표현하기, 6. 전시회 준비, 7. 전시 관람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온라인을 활용한 미술 수업. 저는 유튜브와 패들릿을 기반으로 수업하고 있어요. 사실 한국어가 잘 통하지 않는 학교의 특성 때문에 시작하게 되었답니다. 모든 수업마다 재료 소개, 기법, 진행 과정, 뒷정리하는 방법을 단계별 영상으로 만들었습니다. 한국어를 몰라도 채널에 올려둔 기법 영상을 찾으면 반복해서 연습할 수 있고 채널을 구독하면 다음 수업을 예습할 수 있어요. 수업은 제가 만든 영상을 TV로 시연하고 모둠을 돌며 개별 지도합니다. 학생들은 스스로 포트폴리오를 만듭니다. 사진을 찍거나 작품을 영상으로 담아 패들릿에 올립니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번역기를 이용해 감상평을 옮겨 적기도 편리합니다. 근데 이제 그 언어의 장벽이 굉장히 컸는데 처음에 미술 수업을 할 때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힘든 부분도 많았거든요. 근데 아까 영상을 왜 찍으시냐고 그러셨잖아요. 제 생존을 위해서 한 거예요. 왜냐면 이 아이들한테 말로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해놓고 저쪽을 보면 저쪽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시연을 하고 원래 옮기는 식으로 수업을 했었는데 이게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냥 한번 제대로 영상을 찍어놓고 그걸 전체를 보여준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다 이해를 했으면 그다음부터 이제 또 이제 다니면서 개별 지도를 하는 식으로 수업 방식 바꿨어요. 그래서 영상 그 편집 기술이 막 엄청나게 늘어나는 거예요. 모든 수업에 다 영상을 먼저 찍고 청소하는 뭐 물감 빠르게 닦는 것까지 다 영상을 찍거든요. 말이 안 통하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세팅이 되고 나니까 되게 신기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는 이제 아이들을 이해하려면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어도 배우고 중국어도 기초 막 글자를 배웠어요. 근데 그거는 제가 그 속도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제가 배움의 한계도 있고 그리고 언어가 러시아어가 너무 어려워요. 말도 못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생각지도 못하게 미술이 그림이 이게 전 세계의 언어인 거예요. 그걸 몰랐었거든요. 그전에는. 근데 여기 오니까 언어가 필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동영상으로 수업하고 그다음에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거나 작품을 했을 때 얘가 그림을 안 그렸으면 나는 얘를 전혀 모르고 살았겠구나 싶은 그런 섬세한 그리고 아이의 내면 이런 것들이 그림을 통해서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술교사인 게 너무 행운이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영상으로 기록한 가족의 식탁 프로젝트. 가족의 식탁 프로젝트도 영상을 기반으로 진행했습니다. 아이들은 수업 영상을 찍는 걸 놀이처럼 즐거워했어요. 덕분에 아이들의 생생한 인터뷰와 꾸밈 없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한 번의 체험으로 끝날 수 있는 찰나의 순간도 영상으로 기록되고 쌓이면 귀중한 컨텐츠가 됩니다. 영상을 클릭하는 누구라도 다문화 교육 현장 한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요. 가족의 식탁 차시별 활동. 첫 수업은 아이들의 삶의 터전인 다문화 거리를 방문하는 것으로 열어요. 학생들은 익숙한 가게를 누비며 모국의 음식 재료를 찾아 다른 문화권의 친구들에게 소개합니다. 맛보고 싶은 다른 나라의 재료도 골라봅니다. 이제 미술실로 가볼까요? 함께 사온 음식을 구경하고 맛보며 신나게 놀면서 수업에 대한 흥미와 기대감을 높입니다. 이날은 멸치액젓이 가장 인기가 많았네요. 오일 파스텔 기법을 연습하고 관심 있는 음식을 한 가지 선택해 그려봅니다. 가족의 추억이 담긴 모국의 음식을 조사하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봅니다.
말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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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자흐스탄에서 말고기를 많이 먹어요? 많이 먹어요? 어, 말고기 맛있어요? 아, 어때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맛있어요. 어, 소고기랑 말고기랑 어떤 게 더 맛있어요? 소고기. 소고기가 더 맛있어. 음식 이름이 뭐예요? 서로의 가족과 음식 문화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백빵이랑 홍탕이 있는데 홍탕은 살짝 말아만나고 매운 거고 백탕은 한 냄비를 식히면 두 가지 맛을 맛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언제 먹는 음식이에요? 먹고 싶을 때. 집에서도 많이 만들어 먹어요? 네. 오늘 소개해줄 음식의 이름이 뭐예요? 뜸뿡이에요. 뜸뿡. 어, 이건 어떤 재료로 만드는 거예요? 밥. 밥? 네. 쌀? 아, 근데 색깔이 노란색인데 그 이유는 뭐예요?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먹어요? 어떤 날? 결혼식에. 결혼식? 네. 어, 그리고? 사람들이 올 때. 파티할 때? 네. 오일 파스텔을 충분히 연습했다면 이제 초크아트로 작품을 그립니다. 칠판 페인트를 칠한 나무판을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말립니다.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은 우리 가족의 추억이 담긴 음식을 그릴 거예요. 모두 완성되면 투명 스프레이를 뿌려 그림을 코팅합니다.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이번엔 우리 가족이 즐겨 먹는 음식을 점토로 만들 거예요. 진짜 음식처럼 먹음직스럽게 만들어 봅니다. 음식을 세팅하고 세 개의 국기를 꽂아 보았습니다. 친구들의 작품을 감상해 볼까요? 전시회 준비를 합니다. 작품 뒷면에 강력자석을 붙여 게시판에 작품을 전시합니다. 여러 나라의 음식을 골고루 감상할 수 있도록 디스플레이합니다. 학교 축제 기간에 맞춰 전시회를 열었어요.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손님들도 방문하여 전시를 감상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어울려 살아가는 다문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흥미로운 자리가 되었습니다. 언제 먹는 음식인가요? 다문주, 계란, 설탕, 대초. 추석 때 먹는 음식이에요.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안에는 견과류하고 일메뉴. 모국의 음식을 소개하고 음식에 담긴 추억을 이야기하는 영상을 찍어 수업 시간에 상영했습니다. 크리스마스 때 할머니 집에 갔는데 거기 진짜 맛있었고 근데 고기랑 감자가 나고 소고기 가족의 식탁은 문화의 출발점이자 서로의 문화를 이어줄 수 있는 매개가 되었습니다. 집에서 이거를 해 먹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발을 헛디져가지고 그릇이랑 같이 깨버려가지고 아 그래도 주워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나루토라고 하는 어묵 종류, 고기는 차슈라고 하는 이제 플러스나 그리고 빵집 같은 잘 먹어보지 못하면 식당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짜뼈 같고 국물도
진짜 같고 이 살이 너무 잘 표현됐습니다. 어렸을 때 생일이었었는데 친한 형들 집에 가서 같이 먹으면서 즐겁게 놀았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엄포를 이용해서 각자 자기 나라의 음식을 만든다는 게 너무 좋았고요. 점토로 이렇게 실제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세상에 많은 음식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서 또 이렇게 많은 음식들 못 먹어보고는 500이지 않겠습니까? 저의 새로운 목표가 하나 생겼다랄까요? 여기 있는 음식들 중에 반 정도만 실제로 먹어볼 수 있다면 저는 식탁에서 시작한 내 가족의 이야기가 아이들 모두에게서 나오니 세계의 식탁이 펼쳐졌습니다. 수업의 활용. 이 프로젝트는 뜨거운 관심과 참여로 해마다 내용을 업그레이드하여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세계의 티타임과 세계 음식 다이어리 수업을 추가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안의 여러 가지 활동은 각각의 독립된 수업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각 학교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부분만 선별해 재구성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이 활용하실 수 있도록 각 활동에 대한 실기 팁과 재료 리스트를 제작하였습니다. 재료 리스트에는 실제 사용한 생생한 후기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수업 성과 및 성찰. 한 아이는 한 문화의 전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 수업을 통해 가족의 식탁을 매개로 서로의 문화에 가까이 다가가 보았습니다. 작품을 만들고 서로 감상하며 가족의 추억과 사랑을 떠올리는 경험을 통해 가족 문화의 자긍심을, 친구의 문화에 애정어린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를 따라가며 자연스럽게 미술의 세 가지 영역인 체험, 표현, 감상을 경험하고 실기 기법을 익혔습니다. 아이들의 삶으로부터 계속 주제를 끌어내면 실기 영역을 더욱 다양하게 확장할 수 있습니다. 다문화 교육의 현장 한가운데서 찍은 영상은 그 자체로 기록 유산이 됩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으로 영상마다 교사용 실기 팁과 재료 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일반 교육 현장에서도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다문화 감성 콘텐츠가 될 것입니다. 가족의 식탁 프로젝트는 음식을 매개로 한 즐겁고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미술 교과를 넘어 다른 교과와 융합한다면 더욱 흥미진진한 활동으로 전개할 수 있을 것입니다.